알까고를 이겨라! 안녕하세요. 저는 알까기 대회를 위해 맹연습 중인 차탄과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 말씀드리는 순간! 차탄 선수! 공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차탄! 이런 걸 꽥이라고 하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제대로 겨눴는데. 다음은 황장군 선수의 차례! 하나, 둘, 셋, 발사! 으악! 이럴 수가! 와하! 내가 이겼다! 나보고 꽥이라고? 넌 꽥꽥이다! 둘 다 창피할 정도로 실력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 수지 선수와 모나 선수의 경기를 볼까요? 해라 배수지. 너희 뭐하냐? 그렇게 살살 치면 하루 종일이라도 안 끝나겠다. 제가 보기엔 네 명 다 실력이 도토리 키재기네요. 이 실력으로 알까기 대회에 나가면 망신망신 대망신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도와줘, 갑옷! 헬로, 갑옷! 차차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어떤 일로 불렀어? 나 알까기 좀 가르쳐줘. 에? 알까기? 얼마 뒤에 알까기 대회가 열리는데 차탄 실력 형편없거든. 좋아, 내가 책임지고 알려줄게. 나만 믿어. 제트 크루저 나와라. 제트 크루저 불러. 저도 도울게요. 싸움의신 유닛 크루저 합체 부탁해요. 냉철한 작전의 천재 제트 크루저. 지금부터 차탄에게 알까기를 가르치는 작전. 이름하여 개구리 뒷다리. 아우 예뻐. 작전에 들어간다. 작전 이름도 참. 나는 싸움의 신 유니 크루저. 알까기 싸움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그러니까 제트 크루저는 작전, 유니 크루저는 전투구나. 그렇지. 우선 알까기를 잘하려면 손가락 힘이 강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한 최첨단 훈련 방법은? 최첨단이라더니 겨우 고무줄이야? 아니 겨우라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데. 더 빠르게! 앞으로 100번 부탁해요! 으아, 100번이나? 조준 완료? 발사! 아, 미안. 그러고 왜 가까이서 보고 있어? 형님이 반칙 하나 안 하나 봤죠?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다. 이번엔 제 차례예요. 아니, 프라이팬으로 막는 법이 어딨어요? 알까기 연습한다더니 애들처럼 싸우긴 하고. 으이구, 그래봤자 어차피 우승은 우리 알까고가 할 건데.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알까고?
손가락 힌 기르기에 이어서 정확히 맞추는 훈련에 들어간다. 유니크루저, 너무 멀어서 못 맞추겠어. 바로 그 어려운 걸 해내야 진정한 알까기 선수가 될 수 있다. 자, 완벽하게 잘할 때까지 훈련 부탁해요. 이것으로 알까기 훈련을 모두 마친다. 수! 하나, 둘, 하나, 둘. 알까보, 더 빨리. 체력이 강해야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로봇 누나랑 나쁜 아저씨? 어? 넌 그 꼬마랑 깡통 로봇들? 이 알까보, 적지! 그런데 꼬마 너도 알까기 대회 나가려고? 어? 아저씨랑 누나도 알까기 대회 나가세요? 우리가 아니라 여기 알까고가? 어때? 우리랑 한판 해볼까? 그거 잘 됐군. 실전보다 더 좋은 연습은 없으니까. 알까기 대회 출전을 위한 연습 경기! 착하고 용감한 차탄 선수와 못된 악당 알까고 선수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잠깐, 우리가 못됐다고? 이거 편파 준게 아니야? 맞아, 우리가 준비할래. 자,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라인 남매들의 알까고와 아주 못된 깡통 로봇팀의 꼬마가 대결을 벌이겠습니다. 에휴, 저긴 더하네. 해설은 천재과학자 S라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라인입니다. 자, 두 선수 바둑알을 놓아주세요. 차타는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차근차근 공격을 하겠다는 4-3-2-1 전법이야. 먼저 착하고 멋지고 잘생긴 알까고가 공격하겠습니다. 우와! 한 번에 3개나? 대단합니다. 알까고의 승리 확률이 95%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질질 꼬마 차례입니다. 아우, 정말 저 아저씨가. 차탄, 신경 쓰지 마. 너를 일부러 흥분시키는 거니까. 그렇구나. 좋아, 그럼 나는 제트크루저가 가르쳐준 행위 기술이다.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군. 어머, 승리 확률이 다시 50%로 내려갔어. 응.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까고, 우리도 특수 기술이다. 회오리 바람을 만들다니 엄청나다. 99.99%로 올라갔습니다. 제트크루저, 어떡하지? 이럴 땐 단 하나로 승부를 뒤집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차탄,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슉슉슉. 아하, 알았어.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정말해요. 이건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에게 보여줬던 절묘한 끼워넣기와 똑같은 업히기 기술! 어머머! 이거 왜 이래? 승률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네! 알까고, 정신 차려! 공격해야지, 공격! 펀치 발사! 야! 주먹으로 치는 법이 어딨어! 알까고가 먼저 공격을 했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공격이다! 커져라, 알까고!
방어모드 오타! 펀치! 이어서 유니크루저 공격모드 오타! 아림없다! 내가 선글라스를 쓰면 네 공격이 두 배로 느려 보이거든! 이쪽 득점! 얼마든지 막아주지! 받아라! 유니크루저! 오늘도 실패입니다. 이러면 알까기는 우리가 이긴 건가? 야호! 제트 크루저 작전 최고! 유니 크루저 훈련도 최고! 그렇게 알까기 연습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실력을 살려서 알까기 대회에 도전! 도전!